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매주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싫지만 내가 아픈 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게 되면 그건 더 싫죠. 그런 이유에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이 바로 이겁니다. 노인 증가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 피할 수 없다면 대처를 잘 해야 되겠죠. 치매의 원인, 종류, 대처법, 예방법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합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신경과 전문의 주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의료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노인 환자를, 특히 치매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 선생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치매가 선생님 몇 가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50가지가 넘는다면서요. 그 저희들이 뭐 치매의 종류를 따지기 시작하면 50가지 이상의 치매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치매고, 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네. 그 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간이나 콩팥, 폐기능 장애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저하가 오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에 의한 알코올성 치매, 그 다음에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그 비타민 결핍에 의한 치매, 그 여러 가지 감염들, 그 외에 뇌외상, 등에 의해서도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결핍으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 그 노인분들은 그래도 하루 세 때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비타민 결핍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비타민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비타민 B반 계열의 비타민들, 특히 엽산과 같은 비타민 결핍은 인지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식사는 잘 하시는데 문제는 식사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단백질이라든지 야채, 뭐 과일의 섭취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요분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위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위를 절제하고 나면 정상적인 식사를 하더라도 비타민이 잘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알코올로 인해서 비타민 흡수가 방해를 받거나 또 영양정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드무지 않게 이 비타민 결핍에 의한 치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세 때 드시긴 한데 늘 비슷한 반찬에 고만고만하게 드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르신들은 그 종합 영양제 같은 걸 좀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그 보좌들이 평가를 해보시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식사의 질이 조금 문제가 된다 하면 종합 비타민들을 적절히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이게 그 어르신들 중에 지금도 사실은 정정하신데 이게 뭐 그냥 반주처럼 이렇게 막걸리 같은 거를 반통 한 통씩 계속 드시는 분들을 봅니다. 이분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알코올 섭취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긴 합니다. 적당한 양의 알코올은 사실 치매라든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그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정을 보게 되어버리면 그 식사 대신에 술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막걸리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게 쌀로 만들다 보니까 밥 먹는 대신에 알코올 막걸리를 먹는다든지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머리를 다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넘어져서 어디에 부딪혔는데 기억을 못하시고 실제로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문제가 많고 알코올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없는 분이라면 사실 저희들은 외래에서 강력한 금주를 권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런 술 때문에도 치매가 올 수 있는 거고 선생님 종양 있으신 분들, 암 치료 받고 계신 분들, 뭐 암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암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가끔씩 이제 뇌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암이 뇌로 전이되어서 그걸 모르고 있다가 치매로 해서 암이 발견된 분도 가끔씩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항암 치료와 연관되어서 뭐 인지 기능 저하가 오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암의 간접적인 원인들 때문에 치매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치매 네 가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그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치매입니다. 네. 이 병은 이제 아밀로이드 혹은 이제 타우라고 하는 이상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서 뇌세포를 죽이는 병이죠. 예. 가장 흔한 치매가 있고, 그 다음에 흔한 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의 한 형태라 보시면 되고요. 예. 뇌졸중이 갑자기 와서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예. 서서히 뇌로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뇌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조금 드문 치매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순위권에 드는 것이 65세 이전에는 전두축두 치매라는 병이 있는데, 네. 이 병의 특징은 성격이 많다 보시면 됩니다. 예. 환자분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점잖고 활동력이 좋으신 분인데, 예. 어느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예. 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서 언어장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두축두 치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 65세 이상의 치매에서는 그 다음에 또 흔한 치매가 루이치의 치매입니다. 예. 루이치의 치매는 치매와 파킨슨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치매죠. 예. 그렇게 되면서 환각이라든지, 네. 렌수명장애라든지, 예. 하여튼 조금 특성적인 증상들이 동반되는 치매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치매 네 가지를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기억력 장애로 우선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건망증 정도의 치매, 기억력 장애로 시작되다가, 예.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네. 기억력 장애가 심해지면서 이제 길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도구를 잘 사용했었는데, 뭐 예를 들다면 리모컨이라든지, 네. 뭐 주부들 같은 경우는 밥솥, 뭐 청소기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던 분이 잘 사용을 못하다가, 예. 나중에 언어 기능까지 장애 오는 그런 병이 이제, 예.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흔한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 이건 말씀하셨습니다. 뇌졸중이 왔던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뇌졸중 하면 그냥 팔다리 못 쓰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뇌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도 뇌졸중과 같이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갑자기. 그렇죠. 예. 팔다리 마비는 전혀 없는데, 네. 인지장애만 이상으로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서서히 마치 알츠하이머 병과 비슷하게, 네.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예. 혈관성 치매가 두 번째로 흔하고 세 번째로 흔한 게 이제 전두측두엽 치매라는 건데 이건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에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 이쪽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 보통은 이제 우리 하지마 이렇게 금지하는, 예. 것들. 예. 근데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 사회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예. 이제 사회적으로 자 용납이 잘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가령 뭐 술자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네.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든지, 네. 뭐 이런 성적으로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든지, 예. 또는 언어에서도 욕설을 한다든지, 그렇죠. 막 그런 경우로 해서 발견되는, 예. 분들이 왕망이 있는 편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65세 이전에 많이 생겨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하신, 네. 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들이 드무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전두측두엽 치매가 되는 거고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예, 예. 요거 오늘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루이소체 치매는, 예. 일단 치매는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파킨슨 증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 파킨슨 증상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동작이 느려지고 둔해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떨림이 동반되기도 하고 보행의 장애가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동시에 오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파킨슨 병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치매가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은 요 분들은 파킨슨 병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치매가 오지만, 예. 루이소체 치매는 파킨슨 증상과 치매가, 네. 거의 동시에, 네. 1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생기는 것들이죠. 예. 그러면서 아까 설명 이야기 드렸지만 환각 증상이 많이 동반됩니다. 환각이요? 환각. 예, 예. 환각도 좀 특징적이죠. 이게 이제 아주 뚜렷한 보통 작은 동물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가 보인다면서요, 이분들은? 이제 보이는데, 예. 네,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환각 증상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렘수면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렘수면장애라는, 예. 건 어떤 것인가 하면 보통 저희들이 꿈을 꾸게 되면 머릿속은 활동을 많이 하는데 팔다리에 마비가 오죠.
그게 렘 수면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보통 우리가 가위가 눌린다고 했을 때 예. 보통 꿈을 꾸는 상태에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예. 가위가 눌린다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정상적인 수면의 패턴인데 예. 그 루이 소체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수면의 메커니즘이 깨져서 네. 꿈을 꾸는데 발다리가 움직이는 거죠. 렘 수면 장애는 사실은 루이 소체가 생기기 한 몇 년 전부터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수면 장애가 보이면 예. 조금 문제로 생각하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치매 네 가지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전두측 두엽 치매, 그리고 루이 소체 치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굳이 구별을 하는 이유가 선생님 이제 나중에 치료가 조금 달라지죠? 치료가 많이 달라지죠. 예. 첫 번째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는 일단은 우리가 치료 약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빨리 약물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경과가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 10년 이상 보는 치매 환자들이 꽤 있는데 예. 보게 되면 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예. 뒤에 진행 속도가 늦거든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의 중요성. 혈관성 치매는 사실 위험자들 있죠. 보통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렇죠. 고지혈증, 금연, 담배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어차피 치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하는 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뇌졸중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추가적인 예. 이제 손실을 막는 거죠. 그렇죠. 그 세 번째 그 전두측두 치매나 루이지 치매는 우리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네. 특히 전두측두 치매에 있어서 이상 행동들이 많은데 이거는 적절한 정신과 약을 쓰면 이제 조절이 가능하죠. 그렇죠. 의소체 치매 역시나 파킨슨 병만큼은 아니지만 네. 파킨슨 약을 쓰게 되면 조금 동작이 편해지시는 분도 있고 예. 특히나 의소체 치매는 그 알츠하이머 약물에 대해서도 반응이 있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루이 소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병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예, 예.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치매 유병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 예. 그래프 보시면서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예. 여기 아마 최근에 중앙치매센터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저희들 일단 65세 네.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한 10.2% 정도가 치매 유병률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예. 밑에 보시면 전국적인 이제 분포가 나오는데 물론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보통 9에서 11% 정도. 예. 당연히 이제 특히나 시골 지역이나 지방 쪽에는 노인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빈도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알츠하이머형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예.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마 거의 8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혈관성 치매가 있고 기타 치매는 아까 이야기되었던 예. 50여 종의 수많은 치매들을 합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역시나 이제 치매가 진단되는 시기도 보면 보통 중등도나 초기 때 예. 진단되는 그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계속 저희가 치매 얘기를 하니까 나도 요즘 깜빡깜빡하는데 나도 치매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건망증과 치매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건망증과 그리고 치매에서 생기는 기억력 장애는 비슷한 면도 있긴 한데요. 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건망증은 이제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억의 장애가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기억은 문제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을 좀 헷갈린 경우도 있는 거고 주위 사람들이 어떤 힌트를 주게 되면 네. 그 내용들을 다시 기억해 내십니다.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문제를 비교적 인지하고 있고 예. 또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생각을 하죠. 네. 메모를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예. 보면. 그런데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경우에 기억력 장애들은 이게 진행이 돼버리면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남들이 힌트를 주거나 지적을 해도 잘 모르고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네. 이제 반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그렇죠. 적절한 대처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나오는 이 건망증들 한 1년이나 뭐 6개월, 1년 정도 보게 되면 네. 다른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아까 이야기되었던 길찾기 장애라든지 언어장애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별이 가능할 거라고 예. 생각됩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시면 이제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예, 예.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는 표가 있는데 이거 이제 검색해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KDSQ라는 것도 있고 예, 예. SSDQ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예, 예. 나오죠? 예,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대부분 설문지 형태입니다. 설문지 형태로 본인이 최근간에 느꼈던 여러 가지 인지장애의 사례들을 쭉 이야기해 놓고 본인이 예. 점수를 매기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치매 진단이 된 분과 이제 그 연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나오면 요거는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예. 단계에는 이제 전문 기관을 찾아가셔서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점수 밑으로 나온다면 조금 이제 그거는 여유를 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건망증 이제 치매인지 헷갈리시면 정말 헷갈리시면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질문도 있습니다, 선생님. 우울증이 치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치매인데 우울증이 같이 오기도 하고 치매랑 우울증은 굉장히 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선생님 보셔도 그렇습니까? 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도 굉장히 흔한 편이고 치매도 흔하기 때문에 네. 두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2차적인 문제로 뇌 기능 자체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가 왔을 경우에 손상되는 부위가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 우울증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개는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약물이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우울증 치료는 상당히 많은 약물이 나와 있고 예.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예.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병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만이 네. 치매로 진행된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네. 이미 치매가 진행되었고 우울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 우울증이 동반된 치매는 사실 본인도 괴롭지만 옆에서 돌보시는 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약물로 예. 적절히 처치하면 간병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좀 우리 부모님이 이상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제 가장 먼저 가셔야 되는 데가 어머님,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치매 안심센터를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구마다도 있고 시에도 있고 없는 곳은 이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구나 시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근처에 어느 병원으로 가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꼭 챙겨주시면 좋은데 치매 안심센터를 이제 어머님을,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면 검사를 할 겁니다, 선생님. 어떤 검사를 하나요? 일단은 가서 이제 면담을 하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간단한 치매 선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는 한 10분 정도 네. 해서 요분의 인지 기능이 얼마큼 되는지를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예. 거기서 문제가 나오신 분들은 네. 이제 종합 인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 인지 검사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네. 한 시간 정도를 잡는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확실히 문제가 있다면 예. 그러니까 치매라는 건 진단명이라면 임상 증상이기 때문에 치매란 증상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치매 안심센터는 연계된 병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병원으로 이제 감별 검사, 아까 말했듯이 치매의 원인도 많고 또 치매 중에서는 치료될 수 있는 치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네. 구별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연계된 병원으로 혹은 뭐 본인이 원하시는 병원으로 예. 글로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쪽에서 이제 진단을 완결 짓고 예.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안심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 선별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 종합 인지 검사를 병원에서 수용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비용의 문제, 그러니까 대기 시간 이런 문제 꽤 길었습니다. 꽤 네. 부담이 됐는데 요즘에 이제 안심센터가 생김으로써 이런 부담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제 혈액 검사, 피 검사도 하고 예. CT나 MRI도 찍는다고 예, 예. 하는데 그걸 해보면 그런 검사들을 해보면 이제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다더라. 그렇죠. 예, 치매는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선생님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뭐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예. 일단은 머리 사진을 찍어보면 예.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와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 외상의 흔적이라든지 아. 아니면 특히나 이제 경막하출혈. 예. 경막하출혈은 뇌출혈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이 혈관이 찔끔찔끔 새는 병이다 보니까 아. 갑자기 증상이 안 생깁니다. 뇌출혈인데. 그 뇌출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겨서 오시면 예. 있는 거죠. 그럼 빨리 이제 수술 피를 뽑아주면 되는 병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수두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예. 뇌 나이가 드시면서 뇌가 노화가 와서 뇌 척수역이 머리에 고이면 네.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빨리 물을 빼내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감염. 감염은 약을 써서 이제 균이나 이런 없애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간이라든지 콩팥이나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 분들은 또 내과적인 치료가 예. 들어가면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아. 그런 문제들을 빨리 배제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완전히 배제되면
아, 이분은 아마 퇴행성 치매의 카테고리에 들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를 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면 아, 알츠하이머 치매네요, 뭐 혈관성 치매네요 해서 이제 약을 주십니다, 선생님. 그런데 예, 예. 약을 드셔도 좋아지시는 것 같지는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 약은 선생님 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관련된 약이 네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알츠하이머 병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상한 단백질이 쌓여서 네. 병이 진행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들이 나와서 네. 조금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게 실효가 되려면 네.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 약이라는 게 그 결과로 생기는 우리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력 장애라든지 인지 장애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죠. 네. 근데 그 약물을 투여하게 돼버리면 병의 진행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만 증상은 호전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두 분을 비교해 보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의 갭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약을 먹게 되면 증상이 좀 좋아지시니까 예. 뭐 일상생활 능력도 조금 좋아지시고 예. 이상 행동이 줄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환자의 부담이 줄 환자를 그 케어하는 부담이 많이 줄게 되겠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치매가 진행되어서 뭐 장기 요양 시설로 가는 그 확률도 네. 역시나 연장이 되니까 예. 경제적인 혜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아, 수년 전부터 깜빡깜빡 기억력 장애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최근에는 며칠 전에 가족들을 만난 것도 헷갈려 하시고 낯선 곳에서 집으로 찾아오는 길도 잃어버리셔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에 잘 사용하시던 TV인데 리모컨도 이제는 잘 사용을 못하셔서 계속 같은 채널만 보고 계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분인데 이분 MRI 촬영을 선생님 하셨죠. 예, 예. 자, 그 MRI 보시게 되어버리면 오른쪽 하단에 네. 아마 있는 그 두 부분이 해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해마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억을 만들어내고 기억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그 보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정상적인 뇌고 까만 네. 것은 뇌척수액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젊은 분들을 보면 그 까만 부분이 없어요. 예, 이거 까만 부분이 생겼다는 거는 예. 뇌세포가 퇴행되어서 죽어서 그 네. 빈틈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부분, 특히 해마 부분에 집중적으로 뇌의 위축 소견이 보이게 되면 네. 예, 저 병은 이제 알츠하이머의 병에 해당되는 소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증상 자체도 기억력부터 항상 시작해서 네. 시공간, 길찾기 능력, 도구 예. 사용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분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을 받고 알츠하이머에 관한 약을 드시고 재활치료도 나중에 필요하면 받고 그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발음이 어눌해지고 걸을 때 비틀거리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무관심하고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보호자분이 병원에 모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MRI를 찍었거든요. 예, 예. 그 MRI 보시게 되면 네. 가운데 부분에 흰 점들이 많이 찍혀져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피가 뭐 뇌의 혈류가 떨어져 버리면 네. 뇌에 변성이 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색깔이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의 역할이 이제 기억을 만드는 부분 역할도 있지만은 어떤 뭐 주위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든지 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런 데 강요되는 부분이죠. 예. 또 보행해야든지 동작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혈관성 치매가 있는 분들은 기억력 장애뿐만 아니라 네. 동작이 둔해진다든지 걸음걸이 장애가 온다든지 예. 발음이 어두워지는 그러니까 중풍증상 뇌 졸중의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 보이게 되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혈관성 치매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당장 이상 증상을 부모님께서 보이시면 되게 막막하실 텐데 이게 한번 진단을 받고 나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치매안심센터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치매안심센터는 예.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치매의 기본적인 검사들, 진단들 예. 이런 것들을 병원 가기 전에 빨리 하게 하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환자를 대상하는 것도 있고 네.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떤 이제 교육 훈련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각 부마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주거지,
그 주소지에 시민안전센터에 찾아가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죠. 네. 그런데 치매로 있는 분들이 보면 혼자서 어떤 일들을 잘 처리를 못하시죠. 약을 챙긴다든지 뭐 병원에 약을 타러 온다든지 그런 네. 경우에는 예, 요양이죠. 치료할 요양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네. 그쪽에서 현장 심사가 나오고 예. 또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소견서를 아마 요구할 겁니다. 예. 그걸 받게 돼버리면 이제 등급을 받게 되고요. 등급에 따라서 간병사가 오기도 하고 예. 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흔히 그 노인들 유치원이라는 말을 맞습니다. 많이 쓰실 겁니다. 예. 흘러가셔가지고 하루를 보내시는 거죠. 예. 그 외에 더 심해질 경우에는 요양원 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꼭 요거를 받으시는 게 그 자녀들만으로는 이 치매 환자들 케어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로 드시는 약제비도 그 보조를 예. 받으실 수 있다면서요? 약제비는 이제 노인 그 치매 안전센터에 가시면 예. 그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분의 소득이라든지 재산 수준을 고려해서 아, 예. 월 몇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치매 약값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중증 치매인 경우에 이게 산정 특례를 예.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산정 특례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암 환자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약제비라든지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되죠. 예. 그래서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중증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중증 기준에 충족을 하게 돼버리면 예. 오늘 병원에서 바로 주치의 선생님께서 등록을 해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등록이 되면 5년 정도, 네. 5년 정도는 이제 입원이라든지 치매로 입원을 하거나 예. 진료를 받게 돼버리면 예. 약제비, 진료비 다 예. 할인을 받게 되죠. 예. 지문 등록, 이거 실종됐을 당시에 찾기 위해서. 그렇죠. 지문 이게 등록. 이게 이제 길찾기 문제 때문에 사실 실종이 되어서 경찰을 부르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그 지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요즘은 참 편해진 게 옛날에는 이거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에 직접 가서 했어야 되는데 예. 요즘 아마 앱에서도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앱을 예. 설치하시면 바로 이제 그 보호자와 그 환자분의 뭐 얼굴이나 지문 등록을 해서 네. 혹시나 이제 실종이 되었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것들 몇 가지가 있죠, 선생님. 예,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예방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종합을 해서 예, 뭐 정기적으로 발표한 경우가 있는데 2020년도에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12개 종류의 위험인자가 있는데 네. 그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면 치매 전체의 발병률을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게 12개의 위험인자가 모든 나이에 통용되는 건 아니고 각 나이대별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45세 이전에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5세 그전까지는 뇌가 아직까지 형성되고 뇌의 또 능력을 키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 45세 이전에는 교육의 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기 때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때 제일 주목해야 될 것들이 뭔가 하면 네. 첫 번째는 보청기의 사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45세에서 65세 그 사이의 분들이 귀가 조금 어두워지거나 해도 보청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찮기 네. 때문에 그렇고 예. 또 이제 비용의 문제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이 보청기라는 게 한 이유가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소리의 자극들이 뇌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완전히 끊겨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청기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고혈압과 비만이 있는데요. 네. 고혈압과 비만은 보통 보게 돼버리면 나이가 드셔가지고 어떤 뭐 병이 발견되면 그러면 뭐 심장병이 있다든가 뇌졸중이 발병되면 그때 이제 막 혈압을 관리하고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증상이 없을 때 네. 그러니까 45세, 65세 항상 잘 나갈 때 혈기 왕성할 때 그때 예. 관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는 그 나이 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오히려 나이가 드셔서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관리가 되거나 네. 저혈압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예. 오히려 이제 뇌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장년기 때 특히나 예. 고혈압 예. 그다음에 이제 비만 예.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예. 또 이 시기에 과도한 음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어버리면 직접적인 뇌 손상도 유발할 수 있고 예. 또 외상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알코올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65세 이후에 유흥 인자 중에 다 아시는 건데 네. 추가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대기오염입니다. 아, 그러네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예. 최근에 뇌졸중, 치매와 많이 연관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많아져서 이번에는 그게 대기오염이 포함이 됐거든요. 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아마 그 시기에 예. 마스크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고혈압 당뇨약 지금 열심히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치매 예방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치매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제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신경과 전문의 주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치매는 환자 본인보다 보호자분들이 챙겨야 할 게 훨씬 많은 질환입니다. 당장 닥치면 좀 막막할 수는 있습니다만 치매 안심센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TV 업데이트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